37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네. 아니요. 37번 김증명 씨 들어오시라고요. 네, 제가 김증명입니다. 에? 아, 사진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자, 이거 본인 맞아요? 아, 저 사진에다가 포토샵을 좀... 아! 와우! 면접관 뒤통수 때리셨네요. 엄마도 아빠도 못 알아보는 증명사진. 이제 굿잡 스튜디오로 바꿔보세요. 숨겨진 당신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표정을 사진 위에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창에 굿잡 스튜디오를 검색해주세요. 네. 네. 새로운 광고가 추가됐어요. 굿잡 스튜디오. 네. 이번에도 여기, 재밌네요. 네. 여기도 제가 가봤어요. 어. 여기 작가분이 꽤 유명 사진 작가분이신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네. 취업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막 무슨 내 꿈이 뭐고 막 사회를 막 변화시키고 싶고 뭐. 네, 막 그 인자하신 부모님 밑에서 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뻥을 치는데 이제 사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증명사진도 보면은 어떻게든 서류 전형을 일단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무책임한 짓을 하죠. 그 어차피 면접에서 본인 얼굴이 아닌 그렇게 가공된 사진을 비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면접에서 점수가 더 깎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저도 이제 뭐 면접을 볼 때 사진하고 얼굴하고 너무 다르면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외모에 너무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 뭐 그 생각도 좀 들고 이 사람이 뭔가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실제로 서류에 있는 사진을 보고 상대방을 만났는데 그때 얼굴이 너무 다르면 정말 실제로 인사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굿잡 스튜디오가 이런 소위 그 뽀샵질이 아니라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예쁜 표정, 예쁜 얼굴, 그거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사진을 찍는데 대략 1시간 반 정도가 들어요. 일종의 면담을 거기서 해요. 그 저희 기자가 실제로 가서 또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꿈을 기자도 봤죠. 아, 네. 이제 조명이나 굉장히 그러니까 사진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죠. 실제로 거의 포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점 같은 걸 지운다거나 뭐 이제 흉터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지우는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네. 아무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신뢰가 가고 가장 예쁜 표정을 이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스튜디오가 뭐 일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사진도 찍지만 특히 그 여자 승무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거기 스튜디오를 많이 이용한대요. 특히 뭔가 친절한 표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예. 굿잡 스튜디오는 저희 딴지마켓 상품 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고 사진을 찍는 과정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또 그대로 담아왔어요. 어떻게 찍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네,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늘 하는 일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요. 집에 가면 중학교 때부터 해마다 써온 다이어리들이 상자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있는 걸 보면서 새삼 예전 일들을 추억하기도 하고요. 일기장 대용으로 썼던 걸 보고는 이불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에 세웠던 목표를 다시 보면서 반성을 하기도 하네요. 마지막 남은 한 달 돌아봤을 때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18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나 앞으로 호요요 할 거야.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너보너입니다. 아무튼 나 닉네임 이제 바꿀 거야. 호요요로. 아, 생각보다 네. 오프닝이 심각하네요. 그죠? 아, 근데 목소리가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아, 감기가 생각보다... 네.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뭐 어떻게 감기를 왜 걸렸지? 네, 비 오는데 좀 싸돌아다녔더니 아, 예, 그래요? 감기에 아. 걸렸네요. 네, 목소리가 분위기 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재즈바에서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아, 저는 더 좋습니다. 저도. 이게 감기 걸렸을 때 목소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아, 그렇군요. 변태 같아요. 아, 여기 있잖아요. 아, 혹시 노래 잘 부르세요? 아니요. 아, 노래는 아니구나. 네. 플로레니움 방송하실 때 가끔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아, 아프리카 그러시구나. 하실 때? 네. 말 나오면 한번 할까요? 연말인데? 눈도 오고 막. 네. 오늘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아, 예. 우리 호유 PD님께서도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 지금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아, 그러네요. 왜 어쩌다가 아, 좀 이따 그거 이제 제 분량입니다. 본계가. 아, 이걸로 일단 분량을 좀 채웠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진행자분들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랑 꾸불 기자도 어제 술 많이 드셨다면서요? 네, 어제 과음으로 인해서 좀.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네, 좀 그러네요, 상태가. 네. 그리고 호요 PD님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잖아요. 벙커 깊숙이 12월호. 예, 네. 아까 우리 광고 나오고 포토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포토샵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오고 제일 빨리 나오는 게 뭐 앱 있는데 우리 더딴지 앱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벌써 올라와가지고 인증을 누가 하셨어요. 아, 그래요? K-Web인가? 케브님. 네. 표지를 그 전에 이제 한번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부편장님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푸샵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수석 디자이너분 외부에 네. 그분이 되게 실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잘 부탁한다고 표지 미리 말을 해놨어요. 근데 그냥 잘 부탁한다는 거였는데 제가 그런 말을 일부러 겐톡으로 하니까 좀 힘을 많이 주셨는지 포샵을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인체가 틀린 거예요, 얼굴에서. 아, 그래요? 그 눈이 봤네, 네, 이렇게 해골이 있으면 눈 안에 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눈이 커져가지고 해골이 있으면 네, 눈이 들어가야 그 이런 표현. 안화에 네. 이렇게 딱 탁 차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 네. 어디 쇼핑몰에 포샵 좀 과한 것처럼 네. 턱도 너무 깎이고 뭔가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 좀만 좀 네. 성괴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나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종이랑 네. 종이 버전이랑 이제 자연스럽길 바라야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예쁜데 그걸 왜 손대냐.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성계보다는 날 그 인체 틀린 것보다 낫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뭐 진실은 승리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제목을 응징의 아이콘이라고 붙인 서경님 인터뷰요. 네.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서경님이요? 호요가 붙였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다른 걸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서경님 그때 가시기 전에 쌈딱 이미지 흑대기 네. 가셨다고 막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네. 아, 아닌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 반응을 너무 빨리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내입 두지 그냥. 팬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목소리 좋다, 뭐 막 말 네. 잘한다, 막 네. 그런 게들 많았죠. 심지어 목소리 듣고 환상이 깨질까 봐 네. 방송 플레이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다행히 목소리도 아주 좋으셨습니다. 네, 목소리 장난 아니었죠. 그 발음도 그렇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나중에 전형적인 어떤 정치인의 어떤 그런 언변을 갖춘 그런 자질을 갖춘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야, 이 누나! 왠지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당하니까, 그냥. 아이고. 뭐, 아마 응징의 아이콘 이게 좀 싫으시다면 요새 사람들 뭐 줄여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줄이니까 응아가 되네요. 응아? 응징의 아이콘이 약간 좀. 강한 이미지나 좀 부정적이라면 그냥 응아로 약간 귀엽게. 그리고 서경님이 그야말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용서나 화합, 포용 그런 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남발하지 말자 뭐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맞아요. 많이 계시죠. 그런 거 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한테 남발하면 오히려 나중에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예.
아니 저도 동의해요.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 반대편인 그 용서와 포용도 필요하고. 근데 언제 그걸 적당하게 써야 될지가 참 어려워갖고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는 이제 약한 사람들한테는 용서와 포용을 하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응징을 하고 원래 이제 그게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은 늘 뒤바뀌죠.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응징이나 네. 용서 화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징은 나보다 강한 사람 혹은 비슷한 사람과 결부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혹시 용서와 사랑 이런 것은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하고 결부가 될 때 의미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서도 응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한 번에 변하는 건 또 힘들어요. 또 연습도 필요하고요. 이건 잘하는 편집이야. 아, 난 그분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디오 게시판에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네, 예, 그분의 진행자 분께서 이제 네. 17회 지난회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제 후기라고 이제 아,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장문의 글을 네, 근데 저는 저만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요 심지어 플로리라고 해주셨어요. 네, 플로리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들어보시고 그냥 적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네. 저를 이제 빼놓고 꼭 네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랬어요? 회사에 오신다면 아마 네. 제가 좀 이제 네.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요. 플로리님. 아 그러네. 네, 좀 삐졌어요. 아, 네. 개명당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요다님 아무래도 진짜 네. 안 들어보신 게 아닌가 안 들으셨나? 저도 안 들어봤지만 내용은 아마 그 방송은 근데 또 플스 얘기 뭐 내용은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 더 잔인하게 왜 물고 왔어요 왜 또 뭐 잘되는 방송들이 독립해 나가는 건 딴지 정책인가요? 편집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 그러니까, 드린다네요. 우리 방송 아. 게시판에 이런 거 좀 올라와요 종종. 아 이거 예전부터 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부터 최근에 뭐 그 탁피디의 여행수다도 있었고 네. 몇몇 방송이 독립을 했었죠. 독립할 때 되면 독립해야 되는 거죠 뭐. 아니 같이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립을 그냥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시켜드린다는 말도 좀 이상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독립이 돼왔고 이제 적어도 저희가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런 방송의 제목이랄지 컨셉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저작권을 주장하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저희 이제 필자들의 그 기사에 대한 저작권도 저희는 전적으로 일단은 필진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방송도 역시 그 만든 분들한테 저작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서 원래 했었던 제목과 컨셉으로 이제 방송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는 뭐 이렇게 서로 뭔가 안 좋은 사이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닐 뿐. 네. 그냥 그러고 그게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죠 뭐. 맞죠. 네. 편집장님 다른 방송 진행자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저기 가업골에서는 특히 그 뭐죠 뭐 업다님인가요? 거의 업다님? 근데 몇 번 진행하면서 포스를 느낀 건 있어요. 갑자기 그림자가 확 드려지는데. 아, 머리 예, 아무튼 뭐, 각자의 그냥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이어서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인데요. 오늘 신규 클럽은 세 개가 있어요. 지난주에 시그마 카메라 클럽에 이어서 카메라 관련 클럽이 두 개가 이어서 개설이 됐습니다. 펜탁스당 그리고 올림푸스 카메라 클럽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병을 앓으면서 혹은 간병하면서 겪는 그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해 나가고자 하는 클럽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프당. 아, 그 좀 듣기에도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네. 네. 뭐 암이나 알코올 중독 환자 뭐 또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
네. 아니면 사별을 경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룹 테라피라고 해서 그룹 치료를 이제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네. 뭐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이제 그 그룹 안에서는 좀 더 이제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뭐 그런데요. 네. 항상 이제 너브리온께서 말씀하시는 외로움을 네, 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이자 공동체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굉장히 훌륭한 곳이겠네요. 네. 네. 이어서 추천 클럽인데요. 오늘 추천 클럽은 등산 클럽입니다. 클럽이라는 메뉴가 처음 만들어진 날인 7월 20일에 개설이 됐고요. 등산 독투에서 클럽으로 네. 옮겨왔습니다. 회원수는 지금 약 한 320명가량 있고요. 클럽장으로는 지난주에 게시판 토크에 선정되셨던 인원님께서 맡고 네. 계십니다. 게시판은 가입 인사, 자유 게시판, 트레킹, 클라이밍, 백패킹, 그리고 정보마당 이렇게 있고요. 산행 후기부터 등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접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뭐 등산은 선선한 가을에도 좋지만 겨울에 산행을 나가면 그렇게 설경이 멋지다고 하잖아요. 저 진짜 힘들잖아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저 그 에베레스트 지난주에 봤는데 원작 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네. 그 등산 전문가 기자인 존 크라카우어라는 작가분이 쓰신 그 등반기인데 그 실제로 네팔 정부에서 한 3천만 원, 3, 4천만 원을 받고 그 등반을 시켜줘요. 네. 에베레스트 그 정상 정복 그거. 근데 그게 돈이 3, 4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그걸 이제 네팔 정부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사업을 벌여가지고 되게 순수하게 등반을 하는 게 아닌 좀 돈이 많이 얽힌 그런 일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좀 그 책에는 있고 이제 거기서 그때 그 작가 이제 함께 올라갔던 이제 그룹 중에서 대부분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영화를 한 건데 영화를 만든 건데 그 에베레스트산 정복을 할 때는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그 너무 고도가 높으니까 판단력이 완전 흐려지고 그때 어떻게 누가 먼저 잘못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증언들이 나중에 엇갈리고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예, 결론은 오늘 추천 클럽은 산에 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난 절대 저런 건 안 해야지 보기 위한 뭐 도전이고 뭐고 저런 건 안 해야겠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네. 저는 한 중학교 때 정도까지 아버지가 주말이면 낚시를 안 가면 이제 등산을 계속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낚시는 제가 조금 좋아해서 괜찮았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때 토요일까지는 학교를 저희 때 나갔었고 네. 일요일 날 쉬잖아요. 쉬면 좀 이제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때 막 광교산, 관악산 많이 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 갔다 오면 집에 오면 거의 5시가 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못 쉬는데 처음에 뭐 이게 뭐 재밌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등산을 좀 싫어하게 됐어요. 폭력과장이셨네요. 등산은 위험합니다. 등산은 싫어요.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아, 오늘 네. 추천클럽 어떡하지? 이런 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 자식을 그 애써서 어린 자식을 애써 산에 간다라는 건 또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 애를 계속 보살피랴 뭐 다칠까 봐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속도도 아마 못 맞출 테고 그 또 나름 아버지의 큰 사랑일 텐데 또 자식 그한테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어떤 사랑의 충돌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산에 가지 마요 그냥. 아주 예 마지막으로 좀 예, 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친구들이랑 그냥 한번 등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 목도 마르고 해서 물통을 아래에서 사 갖고 가는데 네. 무거운 거죠. 네. 1.5리터는 그렇죠. 도저히 예, 엄두도 못 내고. 500ml 하나를 들고 가거나 가방에 넣는데도 좀 무거웠어요. 네. 근데 그때 동시에 들었던 게 예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갔을 때 네. 산 중턱쯤 가면 아버지 배낭에서 각종 먹을 거랑 물이 꽤 큰 물병이 나왔었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냥 빈몸으로 갔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아, 아버지는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들 먹을 거나 덥다고 잠바를 벗으면 그거 다 배낭에 넣어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도 등산을 이용하고. 저도 명절에 성묘로 가는데 되게 높은 데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네. 어렸을 때 오빠랑 저랑 이렇게 가족이 가는데 한 초등학교 때니까 한 45분, 1시간 걸리는 성묘 길이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다 커서 아빠랑 또 가는데 15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빠가 참 우리 데리고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전화하지 말죠 그냥. 그러니까 등산하고 계시다는데. 일단 무슨 산인지 네. 좀 물어보고 어디. 네. 그만 물어봤구나. 그리고 왜 하는지. 왜 올라가셨냐고. 그럼 또 그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저 등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네. 저는 즐기진 않아요. 아니, 저희 그 점심 먹을 때 그 네. 식당이 두 군데 주로 가잖아요. 근데 네. 한쪽이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전 그것도 진짜 싫어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좀 살 좀 빼보겠다고. 저도 이제 그 광교산 인근이에요, 집이. 그래갖고 뭐 걷기도 하고 산에도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제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애들 데리고 산에 가려고. 주말마다 애들 막 그냥 꼬시고 빌고 막. 니네 산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하면서. 근데 그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산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네. 한 명이라도 좀 건강한 아, 정신으로. 근데 저희 아버지 정말 산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주변에 네. 산악인이 많아요, 또. 되게 유명한 엄모 산악인 분도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같은 동향이시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친구분이시고. 그러시구나.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절친하셨던 분이 산에서 고산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매년 갔던 산인데 갑자기 네. 고산병으로 갔다 가더라고요. 산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번에 꽁지머리님도 네. 사실 굉장히 산 좋아하셔가지고 쓰레기도 주우신 이야기 해주셨고 아, 네. 그랬었죠. 꼬막 예, 자루 가지고 네. 그때 참. 꽁지머리 좀 말렸어야 되는데 제가 네. 뭐 전화 한번 해보시죠. 네, 어찌됐든 간에 전화를 한번 네, 네.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원님이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발 선생님도 네, 나와 계시고요. 사람들이 예. 꽤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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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와. 지금 산에 계신 거죠?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산 아니에요, 아직. 오늘 등산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안 가셨어요? 예, 가고 있어요. 아, 가시는 중이구나. 예. 어디 산에 가시나요? 북한산 가고 있어요. 주말에는 거의 북한산 가고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먼 데 가고 그래요. 산을 거의 매주 가시나 봐요? 뭐, 그냥 주말에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냥 운동이죠. 요즘 뭐 등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불륜 커플도 많다고 하던데. 아, 예. 그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많구나. 아, 산에서 뭐 하고 그래요? 산에서 낮에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있는데 예. 옆에서 이상한 게 막 남자 여자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예. 예. 감소를 나누고 계신데.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부부는 아니고 뭐 작은 거 가지고서 낄낄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내 옷은 뭐 새로 산 거야 뭐 이러면서 아 연애 초기처럼 자기 네. 와이프 흉 보고 막 그거 봐 살이 나쁘잖아요. 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회원분들이랑 같이 가시나요? 클럽 분들이랑? 아니요. 아직은 등산 클럽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요. 네.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활성화가 지금 되면, 예. 전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 현재의 클럽도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 여기서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 저희 클럽 활성화 시켜야죠. 예, 네, 이제 회원들 이제 유료로 가입 받아갖고. 네. 그, 산에는 젊은 여자가 안 와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 올해, 작년부터 갑자기 젊은 여성분들이 산에 많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 20대들이. 그래서 전국에 네. 2030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들이 전국에 다 있어요. 2030? 예, 지역마다.
서울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2030이라고 대부분 불러요 그거를. 아. 그래서 39 넘어가면 그만둬야 돼요. 그럼 저희도 클럽 이름을 2030으로 바꿔야겠는 것 같은데. 인원님께서는 2030이신가요? 아니죠. 한참 지났죠. 아, 그때 우리 사연 소개하면서 40대. 네, 예. 40대셨고. 네. 아,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그 어리다는 말이 좀 이상하고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목소리는. 네, 생긴 것도 젊어요. 아. 산에 가면 이런데. 아, 네, 그 독투에 사진 올려주셨던 거 봤어요. 아. 되게, 예, 아, 동안이시더라고요. 정불에서 형들하고 네네. 노니까 이제. 그래서 뭐.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몇 분은 밖에서도 보기도 하는데요.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자기 얼굴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산 다녀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제사진 한 장 올리고 뭐 그런 거죠. 솔로시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더 등산에 가시고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아,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정 있는 분들은 주말에 애기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못 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그래요. 또 애들이 산에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몇 번 가는데 힘드니까 애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잘. 그렇죠. 네. 뭐 산에서 이렇게 3살짜리 애를 등에 업고 올라오신 분도 봤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배낭처럼 생긴 건데 애기를 이렇게 업을 수 있는 배낭이 제품화돼서 나온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젊었을 때 산 좋아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못 가고 하던 그런 분들이죠. 근데 3살짜리를 데리고 왔길래 왜 이 높은 데까지 올라오셨냐고 하니까 서울 분이신데 애기한테 좋은 공기 맡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는 장난스럽게 산을 왜 가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제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또 마음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 좋은 공기 당연히 그리고 좋은 뭐 그 나무들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아빠의 땀을 좀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 아이랑 같이 그 땀 흘리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이 올라갈 때는 아이도 땀을 흘리니까 아빠의 땀을 뭐 느낄 새도 없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아기를 이렇게 막 들쳐 업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막 등에서 나오는 땀이 이렇게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마 애는 싫었을 거예요. 그냥 싫었다기보다 애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렇죠. 그래, 그랬겠죠. 이 집들은 뭘까 막 좋은 공기는 그냥 후끈후끈.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거 전화하기 전에 막 산 싫다 막 그랬긴 했었는데 저도 그 군자동 살 때는 아차산 네,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혼자. 네, 저도 아차산 자주 가요. 5호선 라인에 살아가지고. 아, 보면은 어린이대공원에 그 돌아가는 거 뭐죠? 그 큰 거? 대관람차요? 네, 대관람차도 예. 보였고 지금도 있나? 하여튼 그런 것도 보이고 되게 좋긴 했어요. 바위산이라서. 그 산 가면은 운동도 많이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조깅하는 거나 뭐 이런 데 뛰는 거보다 왜냐면 다들 표정이 지금 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이 표정 뭐죠? 네. 다들 응? 야, 등산도 뭐 장비빨이나 뭐 장비병 같은 거 좀 오기도 하나요? 모든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 레저 이런 거에 다 한 파트가 그거잖아요. 특히 네. 남자들은 더 자전거도 그렇고 네. 뭐 하다못해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경이나 수영복도 그런 것처럼 네. 등산도 좀 그게 좀 있죠. 아주 심할 정도로 있다고 봐도 되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 근데 장비 다 산다면 안 가죠, 산.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좋은 게 막 있고 하거든요. 예, 근데 네. 되도록이면은 별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뭐 고기능성이라는 것보다 예. 자기 의지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겨울에 뭐 땀은 배출하고 뭐 비는 막아주고 막 이런 광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자기 체력 키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렇죠. 땀 나면 배출하는 거보다 잠바 벗고 한번 털면 돼요. 그냥. 아. 네. 뭐 요새 그 등산복 예. 광고가 진짜 멋있게 찍잖아. 막 조인성 불륜 가능성을 이렇게 뭔가 광고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뭐 만약에 미혼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어떤 등산 모임 같은 게 있으면은 네.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뭐 이런 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취미를 조사를 했더니 네. 1위가 등산이 나왔어요. 그게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엔 산이 굉장히 많고요. 뭐 백대 명산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놓은 리스트도 있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산에 한번 가려면은 뭐 4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그냥 좀 타고 가면 바로 산이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죠. 보통 취미생활 같은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등산은 등산화 정도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네, 바쁘니까 또. 건강해. 예, 주말에 잠깐 시간 내서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아웃도어 시장이 뭐 요새 1년에 한 3조, 막 5조 막 이렇게까지 됐다고 하니까요. 금액으로 따진 전체를 보면 큰 규모인데, 네. 개인의 소비로 따지면 얼마 안 해요. 다른 스포츠보다.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좀 풍요로워지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취미를 가질 텐데 그러지 네.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당일치기로 산에 가시는 거 말고 북한산 같이 네. 3박 4일 막 4박 5일 그런 식으로 무슨 종주 뭐 그런 것도 하시나요? 예. 네. 그 파트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직장인은 좀 힘들어요. 그렇겠죠. 휴가를 따로 내야 될 테니까. 예, 그래서 백두대간 뛴다 그래요. 보통 대간 뛴다 그래요. 아, 대간 뛴다. 예, 대간 뛴다. 그래가지고. 예. 우리나라 그, 그냥 지도 보면은 오른쪽에 네. 태백산부터 해서 이렇게 산맥이 쫙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 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럼 그때는 뭐 비박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비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은 비박이 다 금지가 돼 있어요. 아. 걸리면은 벌금 내야 돼요. 10만 원. 그래서 그 대간 뛰시는 분들은 버스 산악회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17반 모아서 버스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번 주에 가고 다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요. 저희 부모님이 젊었을 때 3박 4일 일주일 동안 지리산 종주로 신혼여행을 하셨대요. 야, 괜찮아요.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라 안전하고 대피소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사실 천천히 가면 어린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 하면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실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여기 지금 비정상이네요. 예. 위험한 일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야생동물 뭐 멧돼지도 막 그 출몰하기도 한다 그러던데. 저는 멧돼지는 못 만났는데 작년인가 지리산에서 예. 반달곰 한 마리가 예. 벽소령 대피소에 내려와서 자꾸 짬밥을 먹어가지고 아 곰이 그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 쓰레기 버리는 짬밥통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반달곰이 와서 자꾸 그거 먹으러 와가지고 야 곰이 병 떨어지게 짬밥을 주워 먹고 있으면 참 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 예. 야생동물이 없어요. 개들이 오히려 불쌍하죠. 사람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맞는 말씀. 뭐 청설모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자주 보고 뭐 그렇죠. 그리고 북한산에 네. 가면 고양이 많아요. 고양이요? 고양이가요? 아. 북한산 도봉산 가면 집고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으로 도망간 거죠. 그렇죠. 원래는 집고양이였다가. 예, 예. 근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렇구나. 그 등산객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먹을 걸 주다 보니까 네. 도망가지도 않아요. 사람이 오면 오히려 다가와요. 그러면 먹이를 주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고양이 떼들이 막 늘어난다고 뭐 사회 문제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도 예전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도봉산. 북한산보다 도봉산에 많아요. 좀 불쌍하죠, 근데 사실.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은 지금 그 동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은 보통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뭐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먹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이제 그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아니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서 먹고 집에 가는 거. 아, 우린 여기 있을게. 너네 올라갔다 와. 그렇죠. 예. 대부분이 산 아래에 맛있는 그 기름 네. 냄새 나는 그렇죠. 파전집하고 그다음에 지리산 같은 데 가면은 산채 비빔밥. 그렇죠. 그렇죠. 강원도 가면 오산 물고기, 메밀 막국수, 네. 황태구이, 황태정식 뭐 이런 거죠. 네. 이거 못해. 예. 못해. 아, 자꾸 산을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아니,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북한산 예전에 자주 갔었어요. 북한산 밑에 보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여성분하고 산을 같이 갔는데. 네. 직장에서 이제 산 몇 번 다녔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산이라는 것은 근데 내려오면 당연히 파전에 막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내려와가지고 그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셨거든요. 야, 예, 예. 그랬더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통 산에서 내려오면 다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운동한다고 살 뺀다고 산에 갔다가 칼로리 왕창 소비하고 내려와서 네. 다시 그거 복원해놓고 집에 가죠. 맞아요. 거기다 막걸리까지 한잔하니까. 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산에 가요? 산에 갈 때 네. 막걸리 한 병을 패킹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올라가서. 음주사. 예. 네. 예전에 관악산에 가면, 정상에 가면 막걸리 팔았어요. 그 아, 정상에서? 네, 아이스박스 같은 거에 담아서 올라와서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껏 정상에 갔더니 그런 거 있어가지고 다들. 네. 아니면 이게 아침에 출발해서 한 점심때쯤 가면 관악산에서는 그 절에서 비빔밥을 줬었고. 예, 그거. 경교산은 이제 멸치국수를 줬었거든요. 그것도 절에서요? 예, 그거 다 공짜였어요. 석가탄신일 되면은 무조건 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모든 절에서 밥을 다 줍니다. 진짜로. 공양이라 그러죠. 안에서 사 먹을래요? 막걸리랑. 미쳐서 먹을래요? 그냥, 뭐, 서울 사시면은 가까운데, 아차산은 조금 그래요.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아.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코스가 여러 개인데 가시면, 네.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네. 뭔가 머릿속에 이제, 띄었던 안개 같은 게 싹 거쳐요. 그렇군요. 제 경험으로는 저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운동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그러면 예. 잡념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경험함으로는 잡념이 낄 틈이 없더라고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보호 본능으로 들어가요. 산에서는 걸음 하나 잘못 걸으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돼요. 운전하는 것보다 아, 그러게 내 몸에 정말 아주 집중을 하겠군요.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아,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잡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집중력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발 하나 잘못 디디면은 크게 다치거든요. 저도 크게 다쳐봤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살면서 그렇게 집중하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한 가지만 가지고서. 아, 게임할 때. 불쌍한 게임에 엄청 집중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예. 그 말일날 혹시 그럼 또 일출 보러 뭐 설악산 같은 데 가시나요? 아니면 지금? 올 1월에는 설악에 갔다 왔고요. 네. 영동에. 아, 사진도 찍어가지고 예전에 정보를 올렸던가? 가죠 뭐 보통 네. 아,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가자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또 네. 가게 되고 설악이 일단은 제일 뭐라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럼 인호님은 네. 그럼 지금 다녀보신 산 중에 예. 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막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산? 뭐 그런 산이 거의 있다면. 지리하고 설악이에요 다. 그 지리산과 설악산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산 자체 규모가 커요. 국내에 있는 산 중. 네. 그리고 넓어요. 뾰족한다기보다 넓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완만하기도 하고 경사도 있고 하면서 코스가 길어요. 아주 질릴 만큼 길고 네.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크다고 해야 돼요. 굉장히 크다? 네. 큰 산 그런 표현이 맞아요. 뭐 한라산은 그 축에 못 끼나요? 한라산은 조금 재미없는 게 국립공원이면서 관광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너무 잘 닦아놨어요. 아, 한라산은 계단도 좋습니다. 돌을 다 다듬어서 계단처럼 만들어 놓고 옆길로 못 세지 못하게 옆에 줄도 다 쳐놨고 맞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도 잘 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난 거기 그냥 한라산은 만약에 한라산을 겨울에 간다면 그냥 한라산 그 코스보다 그 바로 옆에 영실 어리목 코스가 있어요. 거기가 길이가 좀 짧고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눈도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위에 올라가면 약간 무슨 평야지대처럼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무슨 진짜 눈의 왕국 같은 그런 곳이 펼쳐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다 갈 수 있고. 인호님이 지금 그 아직 솔로라고 그러시잖아요. 아 예. 그럼 여자친구를 가능하면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고 싶. 푸신가요? 아, 그런 뭐 생각은 전혀 가져온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여석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만 다르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당연한 걸로 여쭤봤네요. 등산 클럽 홍보글을 종종 쓰셨던데 사진을 예. 너무 잘 찍으셔서 사진 클럽 홍보인 줄 알았어요. 아, 저 원래 네이버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필름 카메라 사이트 운영했었죠 옛날에. 아.
옛날에. 그곳에 올라갈 때도 장비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건가요? 예, 요즘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화질이나 반짝거리는 사진이나 그런 고가의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 그런 거보다 네. 그냥 내가 바라본 것들 담고 있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폰 가지고 다녀요. 그렇군요. 그 발 사진을 자주 찍으시던데 예. 무슨 의미죠? 제가 저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다라는 여기 이 공간에 내가 있다라는 뭐 그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걷고 있다라는 거가. 아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는 싶은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네. 이게 결국에는 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네. 몸을 무서워하는 걸 거예요. 다음날 힘들고. 네, 자기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산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네. 타는 사람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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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것도 근력 많이 쓰고 하는 네. 운동들인데 어느 정도 자기 이렇게 단련이 되면 네. 그런 거는 금방 넘어가요. 지나가요. 순식간에. 그리고 특히 남자들한테는 등산이 엄청 좋아요. 뭐 그런가요?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어떤 이유가 그래서 저는 가끔 어르신들이 산에 네.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이유가 네. 아직 살고 싶으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심심하죠. 근데 정말로 뒤에 척추 양쪽에 근육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 예전에 이효리가 등산 그 전도사처럼 네. 네, 엄청... 청계산 그래서 유명해졌죠. 네네. 저도 청계산에서 연예인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가장 유명한 산이 청계산이에요. 연예인들이 강남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청계산에 운동하러 갔다가 그래요. 제 친구가 찍은 단체 사진 뒤에 김재동 씨 나온 것도 있어요. 저 멀리서. 아. 혹시 등산 초보분들한테 조언이나 뭐 이런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초보나 고수나 이런 거는 이런 쪽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네. 그냥 부지런하게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겁내지 말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즐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기가 굉장히 좋다.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 해발 500m 정도가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고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울산 저는 서울 사니까 서울은 그래서 해발 500 정도면은 네. 도봉산 한 중턱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앉아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사람이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마음이 되게 밝아져요. 실제로 산에 올라다니는 산을 취미로 가진 사람 중에 그 악한 사람이 없다 뭐 이제 그런 게 속설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거 속설이고요. 악한 사람 많아요. 네. 하다못해 그 대피소에서 자고 일어나면 좋은 등산화 있으면 자기 거랑 다 꺼신 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더 큰 문제는 어떤 분 신발 아예 통째로 가져가서 슬레퍼 신고 내려온 분도 계세요. 산에서. 너무하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에 사람 많이 간다는 얘기죠. 아주 크고 힘든 산에는 나쁜 사람 없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부지런한 도둑이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노력형 도둑이군. 그러니까 가성비는 떨어질 것 같은데. 클럽의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 뭐 전기 산행이라든지 산악회 그렇죠. 이렇게 결성해서 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래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죠 사실. 그리고 좀 지금 기존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네. 산악회나 이런 거보다. 네. 약간 다른 패턴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산에 대해서 기존에는 무조건 오프라인 위주거든요. 등산 클럽은 하다못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단체로 맞아요. 버스를 타기 네. 위해서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산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산에 대한 영화도 많지 않고 네. 책도 많지 않아요 사실. 네. 그냥 그런 것들 자기가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얘기 같은 거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꼭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모임이 거의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클럽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클럽 홍보 뭐 그냥 통화합니다. 그냥 등산 하시고 싶은 분, 관심 있는 분, 그리고 또 게시판 특성상 다른 데보다 뭐 규칙이나 제가 그 공지글에 써놨거든요. 아무런 규칙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네. 다른 데랑 달리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클럽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선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진 않았지만 네. 편안하게 그냥 오셔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냥 천천히 산에 가듯이 그냥 천천히 다가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윤호님 자체가 되게 편한 분 네. 같아요. 12월 12일에 정체불명 송년회입니다. 다 오세요. 예, 저는 그때 갈 거니까요. 그때 뵙죠, 그럼요. 그 중국 집에서 하잖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오세요. 예, 그날 뵐게요. 꿈을 네. 기자랑도 같이 갈 겁니다. 네. 네. 네,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예전부터 이제 등산 카페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각종 이제 유머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아저씨들 사이에 퍼지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본 게 네. 이제 전화 통화 방금 전화 통화한 인원님께서 네. 등산복을 샀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약간 와 우엉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우엉은 김밥 크크크 하시는 게 아, 네. 등산 아마 이제 부장님들의 개그가 또 부장님들 네. 연배 분들이 등산을 또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아마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개그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울리는 곳 이런 느낌. 그 산 높은 여기... 데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한 달력을 잃는다고. 아, 아까 책이랑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인하님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 많이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산악 문학이라는 문학 장르가 따로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리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가서 남겨야겠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화로 그 연결됐던 다른 어떤 클럽보다 그 막 시끌벅적하고 막 화려하고 그러진 않지만 네. 저는 왠지 그 제 취향이라면 여기 등산 클럽에 가입을 하면 좀 힐링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뭐 떠드는 시끄럽게 떠든다기보다 같이 그냥 거기 있는 존재들을 확인하면서 뭐 기회가 되면 산도 가보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피언님 산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초반에 좀 재밌게 나온 사진을 올리셨다가 딴지 초창기에 저희 네. 초창기에 산딸 모피언님 아. 산딸이라는 그 네. 칭호를 얻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산에서 뭘 하나 보죠? 뭐죠? 앞에를 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아, 그런 포즈가 많았어. 아. 아. 웃긴다. 그래서 산에 가면 밤꽃 냄새가 좀 많아요. 오늘 되게 음란하네요, 여기. 정신이 나갔어. 네. 그리고 아까 그 디너님이 지루하지 않잖아요 할 때 이 두 분이 꾸물님이랑 개발사님이 몸을 네. 뒤로 젖히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 예.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네.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반강제? 네. 뭐 저희 그렇죠. 네, 큰 집 쪽이 덕유산 쪽이라서 이제 덕유산 많이 갔었고 네. 청주 자유 게시판 이용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네. 우암산이라고 있어요. 우암산이요? 네. 네. 뭐 거기 이제 많이 갔었고 그래서 따라하는데 사실 지루하지 않다. 아, 글쎄요. 아.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부산에 살았지만은 전국 각지에 있는 산을 아빠가 이제 등산하시는 걸 예전에 아. 좋아하셨어요. 모든 집 앞도 아빠가 문제고 네.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네. 그랬는데 아, 어릴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4시간씩 올라가도 다 못 올라가서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나요. 아니, 정말 농담같이 말했는데 산에 올라가면 정말 좋아요. 네, 산에 올라가거나 걷거나 아무튼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뭔가 완수를 하면 정말 기분 좋죠. 네. 또 산은 가기 싫으면서도 네. 가끔은 또 올라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요. 되게 가기 싫다 하면서 굳이 네. 안 올라가도 되는데 네. 또 꾸역꾸역 올라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 한라산을 한 두세 차례 다녀왔는데 처음 가고 나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 그래놓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굳이 또 갔어요. 제주도까지 아, 가서. 네. 뭐 땡기는 게 있냐고. 아,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보통 이제 도시 생활 하다 보니까 좀 치여 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바람 쐬러나 자연을 보러 가는 게 아무래도 바다 같은 데는 좀 멀잖아요. 근데 네. 산은 곳곳에 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뭐 아까는 좀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길을 막 열심히 걷거나 했을 때 무라일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예전에는 바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막 걸으면서 땀을 흘리는데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에 뭔가 아무튼 그 고마움이 느껴지고 이 바람이 왠지 날 위해서 불어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나무, 산에 가서 늘 서 있었던 나무였는데 갑자기 이 나무랑 내가 뭔가 교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럼 이제 벌레들, 뭐 풀들, 뭐 심지어는 뭐 햇빛까지 뭔가 아무튼 그 자연의 그 존재를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오이를 이렇게 큰 거를 가서 막 땀나는데 목마를 때 오이를 아삭하고 생으로 씹어 먹었는데 네. 산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가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숙취로 이제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네. 아, 막 숙취로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한라산에 윗세오름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윗세오름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좀 되게 무서운 선생님께서 네. 오이를 하나 이렇게 배낭에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거 먹고 굉장히 그 선생님한테 뭔가 이 좀 좋은 감정을 감정이 네, 느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오이를 아,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진짜 무서웠겠어요. 시원한 오이. 그래서 그 오이를 이제 윗세오름에 걸터 앉아서 이제 먹는데 보내더라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좋은 감정이. 아, 오이 진짜 맛있어요. 네. 그 땀나고 그, 네, 워낙 수분이 많아요. 술이 확 깨더라고요. 네, 다음은 드디어 또 한 달이 지나서 지난달 회의 순위를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한 달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더 빨리 간 거네. 아유, 아유. 처음부터 되게 귀찮네? 네. 그만 할까, 우리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미화기 몸장님이 이걸 왜 하냐고, 부끄럽다고, 부담스럽다고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은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 페인 순위를 왜 올리냐? 나중엔 즐기게 될 거예요. 네, 이달의 페인 순위. 일단 게시글 부문입니다. 10위부터 할게요. 네. 10위는 알레프제로님 962개 작성하셨고요. 네. 아이유나페님 9위 1046개 8위 장근모님 1119개 뭐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세페 별님 1181 귀여운 두 분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했네요. 네. 그리고 6위가 성남자님 1426개 5위가 우주최강 밴드페이님 1507개 떨어지셨네요. 요즘 좀 바쁘신가 봐요. 그리고 미화김 몸짱님이 4위 죄송합니다. 미화김 몸짱님이 4위 진짜 계속 나온다 이분. 그리고 3위는 우천님이십니다. 1585개 네. 그리고 엘레메노피님 1997개 그리고 1위는 레슬매니아님. 아, 레슬매니아 네. 드디어. 1위를 하셨네요. 2695개 작성하셨어요. 굉장히 요즘 활동 많이 하시는 것 2등하고도 같아요. 2등하고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네, 많이 나네요. 네. 지난달에 비해서 작성 글이 좀 개수가 많이들 떨어지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민감해. 민감해. 숫자에 민감해. 전체 게시판에 글이 준 건 아닌데, 소위 네임드들의 그 글의 양은 좀 전체적으로 줄어든 그런 모양새인가 보죠. 네, 그 영향도 있을 거고 아마 저희가 이번 달에 좀 카로 또 서버 다운도 있었고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네. 모르겠네요. 하루치가 몇백 개. 레슬매니아님은 지금 현재 핫게 4개가 올라가 있네요. 지금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댓글 부문입니다. 댓글 부문 1위는 의미가 없어요. 네. 10위는 네. 윤알밤님. 네. 그리고 9위는 배부른 김한민정님 3281. 그리고 8위는 알렉스님 4100개. 7위가 로드마리님 4359개 그리고 알레프제로님 4412개 5위는 장근무님 4727개 이관왕이시네요. 네. 그리고 4위가 스누피앤나비님 5766개 아리령님 3위입니다. 9396개 오, 거기서 또 확 차이 나네요. 네.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돼서 다섯 번째 생성중님께서 11,098개로 2위. 새롭게 진입을 네. 하셨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1위는 네. 그분이에요. 그분이군요. 미선님. 네. 미스터 순대님. 네. 미선현님. 예, 네. 네. 요즘엔 미선현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미스터 썬데이님께서 21,468개. 또 1위십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이제 건강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님도 아주 예쁘던데. 네. 그 다음은 추천 부문입니다. 네. 추천수에서 비추수를 빼서 집계를 했습니다. 10위가 꽁지머리님이십니다. 추천을 1642개 받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우주최강밴드페이님 1697개. 네. 럭키세븐님 1755개. 그리고 미화김문장님께서 1769개. 네. 그리고 엘레메노피님께서 1957개로 6위시고요. 그렉 아라키님께서 2107개. 네. 알레프제로님께서 2289개로 4위시고요.
성남자님께서 2690개. 공항자뿐님께서 2904개입니다. 아, 공항자뿐님이 많이 요즘에. 네. 공항자뿐님께서 지금 아마 베스트 1위에 계실 거예요. 오늘 집회 공지, 뭐, 공지는 아니고 안내글 같은 걸 쓰셔가지고 지금 베스트에도 올라왔습니다. 네. 우가님께서 1위이시고요. 3225개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아. 네, 누적으로요. 지난달에도 아마 1위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우가님. 네, 네, 우가님이 좀더 강자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은 핫게시물 부문입니다. 네. 핫게시물 10위는 간다님. 간다님. 네. 네. 68번 핫에 네. 가셨어요. 9위는 81개로 알레프제로님. 네. 네. 8위는 90개 우천님. 공동이네요. 공동 7위였네요. 네. 레슬매니아님도 90개이십니다. 네. 네. 고소한 고래밤님께서 6위 하셨어요. 92개. 우주최강편대페이님께서 93개. 네. 5위이시고요. 그리고 MSSQL님께서 118개. 어, 그분은 좀 약간 생소한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우리 게시글을. 게시글 선정을 제가 했던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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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수에 비해서 학계를 좀 많이 가시는 분 같습니다. 엘리메더피님께서 3위, 250개 학계를 가셨고요. 성남자님께서 281개 학계를 가셨어요. 네. 미확인 몸짱님께서 1위시네요. 아, 314개. 아. 미확인 몸짱님께서는 이번 달에 3관왕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3관왕 미확인 네, 몸짱님. 미확인 몸짱님. 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상 11월 페인 순이었습니다.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네, 이어서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느 게시판인가요? 네, 오늘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막 이렇게 드라마가 있고 뭐 스케일이 좀 크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 파리쿡이라는 데서 짧은 글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아, 파리쿡이요? 거기 여성 유저분들이 많은 네. 예, 커뮤니티죠. 그래서 파리쿡은 2002년도에 요리 레시피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로 문을 연 게 시초고요. 네. 이후 유저들이 몰리면서 커뮤니티가 대형화됐고 그 이후로 이제 시사, 정치, 연예인, 살림 등의 의견들이 올라오는 공간이 됐습니다. 네. 주 이용층이 한 30, 4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주부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네. 그 직장인 유저도 있지만 네. 대부분 전업주부 회원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글의 제목은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듬직한 외모가 최고인 듯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은 뭐 어렸을 땐 꽃미남 스타일이 좋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여자 입장에서는 덩치가 좀 있고 살집도 있어야 좀 남자가 네.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아 그래요? 되게 짧은 글이었는데 네, 네. 댓글들에 이제 그렇다 저도 뭐 예전에 아이돌들 네. 사진들 막 모아놨었는데 네. 지금 꺼내보면 좀 부끄럽다 내가 왜 비릿비릿한 애들을 좋아했는지 아, 비릿비릿이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뭐 댓글에는 뭐 두상이 작을수록 요새 좀 인기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두상이 작으면 좀 네. 쪼글쪼글해지고요. 네. 없어 보이고 속 좁아 보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뭐 머리도 좀 크고 네. 뭐 그 덩치도 있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할머니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네. 아, 우리, 네. 우리 파리쿡 주님들. 네. 네. 거기에 또 댓글 중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남자들이 네. 강호동, 류현진, 김태우 정도만 돼도 네. 그 덩치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아마 이건 남자들 사이트에서도 네. 남자들이 여자들 뭐 연예인들 보고 네. 아, 이 정도면 통통하다 막 이런 게 네.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통통의 기준이랑 네.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통통의 기준이 좀 다른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리쿡의 얘기를 갖고 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여초 사이트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여초 사이트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지 고민이 됐든 어떤 뻘글들을 쓰시는지 네. 뭐 여기에도 물론 좀 진지하고 좀 오히려 더 19금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네.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이 좀 듬직했으면 좋겠다. 머리도 네. 좀 컸으면 좋겠고. 근데 그분들이 현실에는 그러면 아이돌 같은 분들과 살았을까요? 아니 뭐 그런 네, 분들도 계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네. 남자분이 좀 이렇게 젊고 되게
마르고 날씬하고 네. 얼굴도 동안이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좀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심지어 남편분이 나이가 더 많은데도 네. 뭐 택시 같은 걸 타거나 하면은 아, 젊은 사람이랑 살면 좀 아, 불편하겠다 막 이런 아. 얘기까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모든 것도 비교 당하니까 또 그런 것도 싫고 그런가 보네요. 네. 다음 글은 못생긴 남편 세련되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제목. 아 그래요? 네. 이건 다른 느낌이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거의 상반되는 네. 글을 올려주신 분의 남편이 네. 키가 자꾸 못생겼다고 해요. 아, 네. 여기 방송 들으면서 뜨끔한 사람들 많을 거 지금. 그냥 네.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네. 얼굴도 엄청 크고 네. 사각에다가 다리가 또 짧다고 하셨고요. 자신이 이제 어떤 포털 기사를 보니까 네. 키 큰 남편을 둔 부인이 행복감을 더 느끼고 아. 그 네. 효과가 18년을 간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다른 분들이 부럽다라는 네. 얘기와 함께 남편을 네. 좀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 이런 글을 안 올리셨어요. 키 작은 사람 중에 다리 긴 사람도 있나? 키가 작으면 당연히 다리도 짧고 머리는 같이 작아지는 게 아닌데 씨. 그거 어떻게 하라고. 다른 분들이 댓글로 이제 뭐 미용실에 가서 머리라도 좀 바꿔주면 네. 확 달라진다. 글을 작성해 주신 남편분이 공대 출신이셨는데 네. 학교 다닐 때부터 2대8 가르마를 계속 하고 계셔서 약간 네. 그 이미지가 네. 그 안철수 씨를 아.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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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옷을 비싼 거 한번 사줘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이 남편 기 살리는 비법 있으세요?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이어지네요, 뭔가. 병 주고 네. 약 주고. 네. 네, 이거는 이제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사랑한다 말해주고 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좀 조언을 네. 구하는 글이에요. 여자들은 수더로 풀거나 하는데 남자들은 속으로 마냥 삭히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글의 이제 마지막 문장이 샤워하는데 한숨 소리가 들렸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찡했었어요. 아 그건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머리가 빠져. 어, 머리가 심한. 머리가 빠져. 그럴 수도 있고. 야, 이거 상상도 못했다, 야. 나 이제 뭐 직장 문제랄지, 뭐, 네, 돈 문제랄지, 그런데 이제, 아, 샤워를 하면 머리가 빠져서 빠지는 게 더 티가 날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마 뭐 수채군형에 거기 머리카락 모여있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는. 키 작고 그 머리 큰 분이 머리까지 빠진 분 들으시면. 저랑 술이나 한잔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댓글에 뭐 시댁에 선물 보내기라던가 아, 시댁에 예, 공감해주고 좋은 말 칭찬해주기 이런 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한창 힘들 때 집에 가면 네.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네. 이제 지금 아내 되는 사람이 아 내가 먹여 살리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북돋아 줬었는데 뻥이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이거 사실 좋은 네. 말이나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네. 말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연인 관계에서 남자가 헤어지자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마음을 100% 다 먹은 상태로 네. 하는 얘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힘든 얘기를 할 때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거나 조언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더 이제 그쵸. 여성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에 네. 그게 위안이 아. 된다고 하잖아요. 네. 완전 다르다. 맞겠구나. 그 화성 남자 금성 여자라고 네. 표현하죠. 남자들은 머리에 수리공 모자를 쓴다고 뭔가 상대방 얘기를 하면 네. 어떻게 이걸 고쳐줄까 그걸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네. 같이 수다를 떨어주고 의미가 없는 말을 할지라도 공감을 해주고 네. 예. 그럼으로써 그 얘기를 하고. 재밌는 영상 하나 있었어요. 전에 그 머리에 네. 못이 박힌 그러니까 되게 풍자적인 영상이었는데 개그였는데 네. 두 남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여자 머리에 커다란 대못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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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를 한 거 어쨌든 네. 박혀 있는데 네. 여자가 아, 요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네. 쑤시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네. 하소연을 해요. 남자한테 남자친구한테 네. 남자는 그 몸만 보고 있는 거죠. 저 못을 빼면 되는데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여자는 아 계속 막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남자가 네 머리에 못이라고 하면은 여자가 아 왜 오빠를 그렇게 해결하려고만 하냐고 아. 내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네. 여기서 여자가 원하는 거는 네. 아 정말 아프겠구나 뭐
네, 뭔 이야기는 안 하고 아. 아프겠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문제를 해야지. 어쩌라는 거야. 못을 빼라고 못을 이렇게. 야, 네 머리에 못이 박혔어 이래야 되는데요. 아, 왜 그런지 네. 모르겠다고. 말을 듣는 게 문제야 지금. 그러게요. 네. 좀 데뷔를 심하게 한 영상이 있었어요. 재밌게 보라고. 네. 네. 어쨌든 등산과 남자에게 어떤 허무한 그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건 위험합니다. 아. 그렇죠. 믿거든요. 아. 네. 믿어버리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 저희 딴 게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개했던 이 세 개 글에는 키워드만 딱 댓글로 적어 놓은 댓글들이 있어요. 이제 남편 기살리는 법 이게 댓글로 달리는 걸 봐서 이게 아마 나중에 자기가 쓴 댓글을 추적을 한다던가 해서 여기도 글이 꽤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이제 찾기가 네. 힘드니까 네. 자기가 쓴 댓글 추적을 해서 아.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다시 좀 참고하려고 하는 댓글들이 좀 스크랩 기능이 없나 보죠. 아, 그러게. 딴지 게시판으로 오세요. 오늘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진지하거나 좀 어두운 게 아니라 얘기해볼 수 있는 아마 자기 분들은 게시판에서 뭐 처자 얘기하시고 이제 아마 부인분들은 네. 남편이 출근하면 상사 눈치 보고 막 힘들게 일하고 계실 줄 아실 텐데 아, 네. 딴게 다들 이제 네. 딴게질하고 계시고 그렇죠. 후방주의만 찾고 네. 이제 딴게분들이 여기서 노실 때 이제 네. 집에서 아내분들은 이런 고민들 남편 길을 살려주는 방법이나 이제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자분 중에 그나마 뭐 남편은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있는 분이 호요요 PD잖아요. 네. 남자친구 기살리는 뭐 그런 거 있나요? 이게 예전에 네. 그 뭐 20대 초반이라 이럴 때 남자친구 막 잠깐 사귈 때는 철없이 그냥 사귀게서 친해지면은 막, 네. 막 거침없이 막 잘못된 점 막 말하고 네. 아 막 별로인 점 말하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친해지면 예의도 없이 막 또 뭔가 하여튼 이상한 그런 심리로 그런데 네. 이제 보면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칭찬 정말 많이 해주고 이러는 게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막 심하게 너 왜 이래?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칭찬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마음이 없는 칭찬은 다 보이던데. 아, 저는 또 그런 이야기 동정받는 기분이던데. 아,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네. 또 키가 큰 것 같은 마음. 아, 이게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근데, 물론 칭찬 좋아하죠. 네. 아무리 중년 부부라고 해도 네. 그 주변에서 칭찬을 할 때 네. 아내 쪽을 칭찬할 때는 그 자식 칭찬을 하면은 네. 그 아내 어머니 분이 되게 좋아하시고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 아버지 분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네. 그 본인 칭찬을 해줘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 뭐 아들이 아버지 잘 봐서 잘 생기셨네 이래야 되고 또 엄마한테는 아들이 진짜 뭐 똑똑하게 이렇게 아들 칭찬을 하고 자식 칭찬을 하고 이러면은 정말 서로 그러니까 남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멋있고 뭔가 뭐 그렇게 바라는 거죠. 누구나 칭찬받는 거를 좋아하지만 이게 칭찬이 만약에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그러면은 아, 이제 오히려 또 그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굿잡 스튜디오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네. 굿잡 스튜디오가 이제 동영상사진을 무조건 막 그 떡칠을 해갖고 이렇게 뭘 바꿔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한테 있는 그 뭔가 좋은 점을 끄집어낸다는 거.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 남자의 기 살려주는 것 중에 저는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네. 오늘 좋았어. 아. 이거면 좀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가 살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해요. 이제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칭찬받고 싶구나. 아직 희망이 남았네. 네. 아 오늘은 네. 오늘 아까 예, 등산 얘기에 예, 다른 분들이 하도 한이 많이 좀 서려 있어서 앞부분에 좀 길어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남의 게시판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격 게시판 검색. 네, 이어서 본격 게시판 검색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본계검 검색어는 멘탈입니다. 멘탈. 멘탈. 오, 재밌겠다. 네, 네. 그 멘탈을 그러니까 일단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거 네. 손가락을 다친 이야기부터. 아, 예, 예. 자꾸 뽑기를 하는데. 네. 아, 예, 다 가운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네.
이거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뻑큐를 하고 있는데 안 다친 거 아니야? 야, 풀어봐. 아 이게 어떻게 다쳤냐면 이제 제가 엊그제 이제 목요일에 네. 이제 일찍 퇴근을 하면서 집에서 느긋하게 몸개검 준비도 하고 이럴 생각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피부팩 하는 방법도 좋은 걸 봐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재료 막 사가지고 룰루랄라 초저녁에 재밌게 보내려고 갔어요 집에. 네. 그래서 음악도 틀어놓고 느긋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을 다쳤는데 네. 깨진 유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손을 슥 그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한 1.34cm 정도가 이렇게 손 가운데 손가락 긁힌 거예요. 어, 긁힌 그러네. 게 아니죠. 네, 네. 자상 이렇게 엄청 제가 지금까지 몸에 입은 상처 중에 제일 컸는데 깊이가 보이는 정도로 네. 어쨌든 베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크게 뵌 적도 처음이고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픔은 느껴지지 않고 네. 이렇게 있는데 피가 이렇게 쑥 올라올 것 같길래 네. 보지도 않고 일단 화장실로 가가지고 두루마을 화장지 줄줄 말았어요 그냥. 네. 그리고 주먹 꽉 쥐고 이렇게 심장 위로 손 올리고 누워있었거든요. 네. 누워있으셨다고요?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나요? 병원은 안 가시고요? 아 일단 아니, 그때는 병원 갈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생각 안 하고 일단 이렇게 지혈하고 있었거든요. 지혈하고 있다가 이제 됐겠자고 딱 손을 봤는데 피범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먹 다시 펴서 다시 화장실 간 다음에 또 그 위에다 다시 또 둘둘 말았어요. 그냥 일단 아. 지혈을 급해서. 지혈하려고 마음이, 피를 안 보고 싶었대요. 네. 예,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시 이제 네. 그 위에다 다시 젖어있는 그 화장지 위에다 막 다시 말았어요. 네. 다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지혈이 됐겠자고 화장실 가서 이제 풀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때 이제 처음 상처를 봤죠. 상처를 가만히 보는데 피가 이렇게 쑥 나오면서 아.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네, 네. 걷잡을 수 없이 막 손 막 타고 떨어지는 네. 거예요. 많이 뱉나 보네. 네. 네, 많이 뱉어요. 그래서 그 남자보다 여자가 그 피의 내성이 좀 강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되게 많이 보니까 실제로. 아, 눈으로. 근데 제가 생리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생리중인데 피도 막 손에서 막 뚝뚝 떨어지니까 네. 당황해가지고 네. 이게 그때 이제 아직 옷 편한 옷으로 안 갈아입고 이대로 있었는데 당황해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피 막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 바지 입은 채로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아, 네. 아 그래요? 너무 놀라셔서 네, 너무 네. 아니 손에는 네.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네. 또 생리하느라 막 배도 막그 뭔가 감각이 좀 둔해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정말 정말 놀랐나 보네요. 보일러를 어. 틀어야지 온수가 나오는데 네. 거기까지 갈 정신도 없이 막 네. 벗고 막 찬물로 막 샤워를 막 아~ 하고 이랬어요. 진짜 놀라셨나 보다. 아, 막 멘붕인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이번 주 본격 검색을 멘붕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안 그래도 계속 다음 주는 뭐 이번 주 뭐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 딱 그때 떠오른 거죠. 아, 나같이 이렇게 멘붕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걸로 검색하면 그래서 아, 요즘 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네. 이제 멘붕으로 하자. 근데 이제 멘붕보다는 또 그 와중에 씻고 다시 누워서 이제 아 멘붕보다는 이제 멘탈로 하자. 왜냐하면 요새는 멘붕이란 단어도 옛날부터 계속 많이 쓰였지만 예. 이제 멘탈이 요새 뭐 쿠쿠다스 멘탈이라느니 뭐 유리 멘탈이라느니 아니면 뭐 멘탈 갑이라든지 예. 이렇게 멘붕보다도 훨씬 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멘붕인 상태 찬물까지 예. 이렇게 뒤집어 쓰니까 왠지 멘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붕, 그러고 나서 멘붕을 다른 멘붕으로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나 보네요. 아, 찬물로 막 정신을 그랬나? 예, 그래서 멘붕을 추스리고 일단 누워 있었죠. 그래서 이 멘탈로 봉기검을 하자라는 생각을 마치고 병원을 갔죠. 이제 아, 병원 갔어요? 네. 아, 응급실 가서 이제 7번을 꿰맸어요. 7번. 많이 꿰맸네. 네. 근데 2만 한 2천 원 나오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아니 이거 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돈이 네. 그것도 그거에 또 나름 안도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근데 깨진 유리가 왜 있었던 거죠? 아, 그 이야기는 좀 하자면 엄마가 옛날에 그 원룸에는 안 어울리는 한 어떤 찜통기가 하나 있는데요. 찜통기요? 네. 그거 되게 비싼 건가 봐요. 근데 네. 엄마가 뭐 건강에 좋은 거 좀 다려 먹으라고 아. 찜기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뚜껑이 좀 큰 유리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수증기 같이 네. 네.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그 위에 뚜껑이 좀 깨져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어차피 구석지에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니까 생각 안 하다가 막 옷을 이번에 파카를 옷걸이에 걸면서 파카가 부피가 크니까 네. 막 이리저리 이렇게 옷 손을 하다가 안 보여가지고 손을 슥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멘붕을 했는데 조금 이제 이 정도는 사실 금방 회복하니까 이렇게 꿰매고 시원하게 이렇게 소독하고 있으면 그거보다는 이제 이번 주 봉개가 뭐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했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멘탈이 약 살짝 손상을 느낀 적이 된 것 같아요. 호요요 PD가 보면은 굉장히 하드코어한 얘기를
굉장히 생글생글 친절하게 그래요. 아, 네.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는 막 베고 막 견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런 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는 네. 괜찮은데 항상 아, 저 정도 아프겠고 나도 저런 상황이 오면 정신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할 것 같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고작 이거 하나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멘붕 사연들도 그냥 보기에는 남의 일처럼 어 그냥 그랬겠네 하고 그냥 공감 정도 하는 하고 넘어가는 정도지만 진짜 겪은 사람은 막 진짜 가슴 두근두근해서 막 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성추행을 당했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대학교 때 집에 가는 길에 큰 길이었는데 오토바이 누가 오토바이 아, 참고 말씀드릴게요. 가끔 방송에서 무슨 뭐 아기 울음소리니 무슨 뭐 귀신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녹음할 때 스튜디오 밖에서 예전에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보러 온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어갔었고 지금 아마 가끔씩 들어갈 것 같아요. 밖에 여자분들의 비명소리. 이게 네, 여자분들이 무슨 격투기 같은 거? 크라브마가. 크라브마가? 그게 뭐예요? 예, 그 수업을 있어요. 호신술. 아, 호신술이에요? 네. 아, 예. 아무튼 호신술 네. 수련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외마디 비명소리가 뜻밖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듣다가 하다가. 괜히 놀라지 마시고, 예, 뭐 귀신이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네. 아니니까요. 참고 삼아. 이거 혹시 놀라셨을까봐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 대학 때 네,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탄 어떤 일당들이 네. 엉덩이를 팍 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진짜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겠네요. 그런 건 또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글로 올리면 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넘어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당하면 항상 네. 별일 아니라도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평소에 없는 일이 일어나면 좀 멘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멘붕거리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네. 또 멘탈이 약해서 내가 뭐 이렇게 찌질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는데 네. 예전에 저는 멘탈 하면은 그 김연아가 옛날에 외국 김연아? 기자랑 네. 인터뷰할 때 그 외국 기자 질문에 지금 뭐 컨디션이 뭐 네. 피지컬리 준비가 됐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는 뭐지? 하면서 한국말로 갑자기 정신적으로는 뭐죠? 하니까 옆에서 아 멘탈리? 해서 멘탈리 뭐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 이어간 그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국 영미권에서는 멘탈을 뭐 멘탈 헬스라던가 멘탈 네. 케어라던가 잘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DC에서 더 멘탈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기 시작해서 네. 마치 신조어처럼 뭐 멘탈에 관련된 파생어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리 멘탈이나 뭐 멘탈 갑이나 멘붕은 네. 이제 너무 많이 쓰이고 이렇게 활발히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보면은 소개팅에서 겪은 일이라던가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애가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돼 이런 멘붕거리가 있으니 그런 것도 올리고요. 또 네. 뭐 직장 생활에서 참 멘탈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도 좀 많이 올리고 많죠. 네. 이것도 어떤 분은 뭐 레즈비언 바 가서 너무 멘탈이 나갔었다 깜짝 놀랐다 너무 낯선 경험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남자분들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가슴을 갑자기 훌렁 벗으면서 아 레즈비언이 아니라 네. 그 성전환, 네, 트랜스젠더 바, 트랜스젠더 바. 그래서 갑자기 막 훌렁 벗으면서 가슴 막 보여주니까 네. 진짜 같지 막 이러니까 멘붕을 하는 거죠. 멘탈이 갑자기 네. 빠삭했다고. 형 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럴 때 막 우왕좌왕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네. 소심한 마음에 뭔가 스크래치가 난 것 같고 이럴 때 네. 유리 멘탈이나 뭐 두부 멘탈이라 그러고 또 아까 김연아라던가 또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만의 이제 중심이 있고 네. 막 안정적이고 이렇게 굳은 심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제 건강한 멘탈 가지고 있고 멘탈 갑 요새 이런 건데 미기지가 그랬죠 예전에 아 예 그렇지 않아도 네. 우리 게시판에 멘탈 갑으로 멘탈 좋은 사람들로 자주 언급되는 분들이 네. 먹양님 네, 왜냐 워낙에 이제 그렇게 예쁘시고 뭔가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욕도 많이 네. 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연도 직접 올려주신 것도 있고요 자기 옛날 네. 아이돌 누구 좋아한다 했다가 그 팬들이 굉장히 막 뭐 어떤 연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욕을 했다 이런 멘붕 네. 그랬는데도 괜찮다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멘탈 좋다고 항상 먹양님 아 진짜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예, 칭찬을 많이 하시, 네. 해주시고 또 고밤님 같은 경우도 SLR에서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만화도 그리고 그랬는데 네. 뭐 이렇게 됐다면 멘탈 좋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또 미기진님 네, 이야기 미기진. 많이 나왔고 네. 민호루님도 그렇고 근데 우리 딴 게 멘탈 갑은 너부리님이라고 이렇게 아. 또 부르신 분이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 거대한 서버비를 기념하고 지금. 네. 네. 나박사다님이
너부리님 네. 참 대단하다고.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사셨으면 어지간한 일은 웃으면서 표현하심 최강 멘탈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어떻게 포기한 거예요 그냥. 네. 네, 집착하면 안 되고요. 네, 그냥 포기해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역시 멘탈이란 것도 가진 게 많고 여유가 있어야 네. 멘탈이 강하다는데 가진 게 많고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강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잃을 게 없으면. 너무나 단련돼서. 잃을 게 없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많이 가진 상태거든요. 이제 얻기만 하면 네. 무조건 플러스가 아, 이제 요즘에 살짝 멘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네, 직장 내 지금 멘탈 문제가 지금. 네. 네, 그 멘탈 갑은 좀 그 비꼴 때도 많이 쓰이는데요. 네. 네, 하도 박근혜가 막 지 멋대로 그렇게 듣지도 않고 막 가니까 사람들이 그쵸. 아무리 저래도 멘탈 보라고 막 이러죠. 철벽 멘탈이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남의 말을 알아쳐.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네. 진짜 박근혜 멘탈도 네. 진짜 망가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 그런 뭐 온갖 일을 겪고. 그쵸. 그러니. 사실 네, 대통령.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하도 이제 뭐 저희가 놀리는 것도 많고 욕하는 게 많아서 네. 멘탈이 뭐 강하거나 이렇게 철벽 이런 거 하고 좀 다르게 네. 약간 그 멘탈이 좀 삐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 자꾸 막 너 삐졌지라든가 놀리는 덥지죠. 아, 저 새끼 막 이런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아무렇지 않다 이거 불소통이 아니라 삐져서 그냥 꽁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종걸 의원한테 되게 옛날 얘기를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아, 이제 그럴 분위기가 아닌 장소에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땐 이제 멘탈이 약간 진짜 좀 멘탈 약한 거 삐뚤어져 예.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오늘 날도 날인데 욕 좀 할까요? 네. 아, 진짜 볼 때마다 우리. 멘탈 멘탈 아, 하는데 예. 뭐. 진짜 정상 멘탈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아, 있으니까 진짜 미친년 같아요. 네, 진짜. 잠깐만요. 진짜는요. 아, 정말 걱정되는 항상 돼요. 아, 진짜로. 네. 아니, 사람은 누구나 많은 일을 겪을 네.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막 부모가 총 맞아 돌아오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대통령이 아픈 게 분명해요. 네. 아픈 게 분명한데. 저는 사실 이명박까지는 재밌게 봐줄만 했어요. 네. 정상인의 범주. 네, 정상인의 범주. 네. 어, 그래, 사람이 네. 저럴 수도 있지. 네. 너무 이기적 네. 그렇게 어쩌면,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실제로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명박의 욕망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욕망 중에 네.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박근혜는 같은 멘탈은 이해가 좀 하기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명박은 되게 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박근혜는 네. 욕도 안 해요. 욕해서 뭐해. 무섭죠. 네. 좀 약간 요즘 공포스러워요.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좀 자기는 무섭다. 이분이 네. 대통령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을 보면 진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막 남발하는 거를 네. 보고 있으면 정말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확실히 그런 사람이. 그렇죠. 예. 그게 아무튼 네. 환자 아, 아무튼 네. 네. 진짜 이건 네. 아, 진짜 공감 능력 정말 제일 없고 하여튼 멘탈이 정상이 아닌데 저희가 네. 청와대 뭐 본황칠 이런 거 한번 조금 가라앉죠. 본황칠 네.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을 텐데 네. 근데 문제는 또 전에 그때 공황자분님하고 인터뷰할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박근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러싸고 있는 또 그걸 이용하는 뭐 가신그룹이라고 아,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이익 당사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초롱성처럼 또 싸고 있으니까 왜 환관 정치라고 했죠 예전에는 그런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참 황치를 좀 많이 좀. 근데 하여튼 그 멘탈 또 네. 이런 글도 있었어요. 박근혜는 네. 이제 말하기 힘들고 네. 이런 글이 있었는데 뭐 멘탈 단련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댓글로 좀 내 멘탈 단련 시켜주는 말 좀 해달라. 네. 사실 장난처럼만 하죠. 뭐 이 뭐 이승만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 네. 이 정도인데 이제 그런 게 막 겪다 보면은 멘탈이 강화됐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부딪혀보고 계속 익숙해지고 이러면 또 단련이 되긴 하는데 멘탈이란 게 네. 아까 말했듯이 너무 낯선 일을 갑자기 겪으면은 또 멘붕이 오니까. 네. 근데 그런 건 또 있어요. 너무 꼭 그렇다고 그 정신 건강이라는 게 이 멘탈이란 게. 네.
꼭 굳이 그렇게 막 시련과 막 힘든 일 이런 걸 안 겪어도 항상 네. 안정적이고 좋으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안 겪어봐도 되는 거.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그 퍼시픽이라는 또 미드 전쟁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에 2차 대전. 거기에서 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멘탈이 좀 안 좋아져 있잖아요. 전쟁 겪었으니까. 아, 그럼요. 잔혹한 일들을 막 겪거나 그러면. 네. 절대로 겪어도 안 될 일을 겪어서 그렇게 멘탈이 망가지느니 그런 걸 안 겪어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군대나 네. 굳이 안 겪어봐도 되는 일들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누가 꼰대들은 꼭 갔다 와봐야 안다는 등 겪어봐야 안다는 등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뭐 정신이 좀 멘탈이 강해진다는 등 이럴 수 있는데 경험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들이 뭔가 극단의 경험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 있긴 하는데 그게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입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 멘탈을 약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또 독이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행동을 갖다가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날 무시해서 저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격분해갖고 왜 사람들이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 가장 많을 때가 무시받을 때래요.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 충동적인 막 범죄행위, 뭐 살인이 뭐 심지어는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상대방이 예의 없이 뭔가 공격적으로 해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뭔가 그 촉발을 했겠죠. 이유를 제공했을 텐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너무 키우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멘탈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를 굉장히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그 부풀리려고 하는 이유는 또 사실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존재감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하는 행위에다가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지금 큰 해꼬지를 할지도 몰라 아니면 그런 의미일 거야라고 해석하는 게 마치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더 위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 멘탈 이거랑 네. 남이 뭐라 해도 좀 내 심지가 굳고 그래서 멘탈이 강한 거랑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네.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만 막 보호하고 막 믿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 안 하고 막 이러면 또 너무 뻔뻔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자신의 심지가 있으면서도 또 남도 잘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되게 한 끗 차이 유리 멘탈과 강자 멘탈 그 한 끗 네. 차이가 되게 힘든 그 중용을 지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은 줄타기예요. 영원한 외줄타기.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한 거는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그 줄타기에 익숙해졌을 뿐이죠. 외줄타기에.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좌로 우로 혹은 앞으로 뒤로 넘어질지 몰라요. 그걸 또 조심해야 아마 자기 멘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멘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양이나 네.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지점도 있겠지만 네. 아마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이 소중해서 가족에 대한 부모님 욕이라던가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라서 네. 그게 어떤 수치상으로의 어떤 이제 임계점으로 양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게 건드려졌을 때 멘탈이 붕괴가 되거나 네.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플로리님 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롤 할 때 멘탈 괜찮으신가요? 거기서 부모님 안부를 굉장히 많이 묻는다고. 저는 욕하기 위해서. 네. 제가 게임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뱉는 말들이 다 쓰레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할 게임하고 나만 그냥 어차피 즐겁게 게임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냥 즐기고 나오는 거죠. 물론 신고는 하지만. 그리고 쓰레기를 보면 막 뭐 신나지 않나요? 이 쓰레기들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멘탈 단련시키는 방법으로 롤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5대5로 싸우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탈주를 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엄마 글이라든지 와이프 글이라든지 이렇게 셧다운을 시켜버리면은 네. 그 사람이 나가면 5대4로 싸우게 되면 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불리하겠죠. 그러면 네 명만 남은 팀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멘탈이. 네. 그러니까 근데 지는 게 뭐라고 거기에서 안 그런가요? 그렇죠. 한 5판 연속으로 접어. 멘탈이 붕괴된다. 네.
근데 네. 연속으로 저도 그렇게 뭐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게임은 게임이 된다고 생각해서. 멘탈이라는 게 멘붕은 그런 이제 즐기다가 갑자기 혹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저 다친 것처럼 갑자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해프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멘탈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러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자기 신념이 강할수록 멘탈의 그 어떤 데미지가 커질 가능성이 또 되게 높아요. 갑자기 닥쳤을 때. 예,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 네. 신념이 강한, 원래 보통은 신념이 강해야 된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신념들이 무너지면서 정말 그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뭐, 애국심이랄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랄지, 애인에 대한 믿음이랄지. 해탈이라는 단어도 늘 같이 나오는 해탈한 네. 상태로 있는 게 뭐 당연히 쉽지 않아도 뭐 부처도 아닌데. 네. 그래도, 막 너무 뭔가 고집하고 믿고 이러는 것보다 또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멘탈에는 좋을 것 같다는. 믿어야 할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대체 뭘 믿어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진지해요. 이게 뭐 진지해요. 내려놓고 네. 모든 걸 포기하면 뭐 편하다 그렇다기보다 그냥 제 생각에는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 막 공고히 하면 그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좀 배제하고 좀 이걸 다른 거를 좀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되면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근데 그런 건 또 치면 좀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갔다 와 하고. 아, 네. 네. 그 열린 마음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옳다가 아니라 혹은 모든 게 다 틀린다가 아니라 모든 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들의 범주를 넓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옳은 것도 나중에는 그게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그 사자성어가 있듯이 뭐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이 이제 뭔가 기대를 하거나 신념을 갖거나 믿게 되는 이유는 이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반드시 변해요. 모든 것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변할까요? 일단 언젠가 죽겠죠. 일단 이게 네. 그리고 또 유머와 여유가 일단 네. 멘탈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수 없는 시박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이 땡기다니 언능 멘탈 붙잡아야 하는데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수 없는 시박이라는 아이디를 지은 것만 해도 닉네임을 지은 것만 해도 정말 저는 시박이. 여유롭고 유머가 넘치는 분이라 멘탈에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수 없는 시박. 순간. 네. 수 없는 시박.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되게 뭔가 이분이 일부러 그렇게 썼을 것 같진 않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이게 마치 소설에서 일부러 소설을 마치 메타포처럼 느껴졌는데요. 네. 코 안에 별사탕 넣었던 기억이라고 해서 시간을 달라는 소년이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 소년 아니라 시간을 네. 달라는 소년이 네. 올려주셨습니다. 짧은 글이니까 읽어볼게요. 네. 건빵에 들었던 별사탕이었나 호기심에 한쪽 콧구멍에 넣었는데 저도 모르게 흡기하는 순간 코 안쪽으로 한 두세 미리 정도 안쪽에 턱하니 걸리는 느낌. 잠깐 숨이 막히는 공포 덕분에 이미 멘탈 가출. 아무리 흥흥대도 안 빠지고 생각해보면 한쪽 코를 막고 뿜었으면 될 것 같은데 당황한 5살이라 사고가 정지되었던 듯. 5살 때 그렇게 별사탕 콧구멍 들어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있었겠죠. 막.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한 30여 분 정도 눈물 콧물 쏟고 있었는데 막상 엄마가 왔을 땐 콧물에 다 녹아서 별사탕이 쬐까내져서 나왔음이라고 올려줬어요. 녹아왔고요. 네, 근데 저게 저는 이게 굉장히 뭔가 메타포처럼 느껴지는 게 그 어린 다섯 살짜리가 경험도 뭐 없고 그런 몸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아직 없었을 텐데 네. 별사탕이 코에 쑥 들어가서 막 숨 안 쉬어지고 막 이상한 막 느낌 나고 네. 이랬을 때. 막 멘붕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지 막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오셨을 때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때는 이미 별사탕은 녹아서 콧물에 녹아서 쪼끄매져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일단 겪는 일들은 물론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겠지만 또 내 몸 안에서 녹아서 어느 정도 네. 어느새 작아져 있어서 또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멘탈을 안 좋은 일 있으면 극복하고 멘탈을 다져가고 또 괜찮아 뭐 이런 위로를 주는 그런 글처럼 느껴져서 네. 마지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왜 코에다가 별사탕을 왜 넣었을까? 네. 네. 뭐 들어간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면봉 생각나네요. 뭐죠?
야, 예전에 제가 비뇨기과를 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네.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무슨 뭘 검사를 하자요. 소변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뭘 검사를 하자고, 어디 이렇게 검사실 같은 데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 간호사, 비뇨기과에는 남자 간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셔갖고는 저한테 무슨 뭘 검사를 해야 된대요. 면봉을 꺼내더라고요. 이걸 왜 주는 걸까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요도에다가 면봉을 넣어갖고 그 세포벽의 일부를 이렇게 긁어내서. 얼마나 깊이요? 대략 한 3cm 정도? 3cm 정도. 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순간 멘붕이 오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1차 멘붕에 불과했어요. 진짜 아팠어요. 아, 네. 상상력이 이런데. 그럼 알겠다고 그럼 면봉 주세요. 제가 해갖고 뭐 해볼게요. 그랬는데 안 된대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아. 자, 반스 내리세요. 아, 그 그때, 네, 그때 누워갖고 아무튼 삽입을 당했어. 요도에다가 면봉 삽입을 3cm를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남의 손으로 이렇게 잡혀갖고 마치 멱살을 잡히듯. 네, 멱살을 잡히듯 이렇게 잡혀갖고 이렇게 면봉을 삽입당하는데 거기서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발기를 시키고 싶다. 아, 왜냐면 이게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쪼그라 있으니까 얘가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키고 싶다. 네. 막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야한 생각. 거기 누워갖고. 아, 자존심인가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 아, 저도 그때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남자 간호사가 내 그 어떤 고추의 멱살을 잡고서 뭔가를 아이고. 뭐, 목놈이님 오셨나? 아, 게스트분. 예, 예, 이거 뭐, 나중에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나, 그러면, 네, 여보세요? 이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네. 아, 예, 도착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아, 정리하자면, 오줌 싸게. 아, 저도 정말 당황해가지고, 뭔 일인지. 일단은 오줌 싸게 화장실이 마무리하는 거. 싫어. 오줌 싸게 호요요. 화장실이 피범벅이 됐다는 것만 그냥. 아,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아.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몇 분 계십니다. 네. 자발적으로 계시는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인천공항에는 공항자부님, 뭐 광주에는 서경님 이렇게 네. 계신다면 대관령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본격 게시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 가장 뇌있네 분이 오늘 인터뷰가 그동안 했던 인터뷰 중에 가장 제가 허술한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방대한 삶과 방대한 역사에 산 증인이기도 하고